Hello guys, I am Domitian Free. 스카이림 모드 소개 영상 7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모드와 밋밋했던 스카이림의 전투를 좀 더 몰입감 있게 해주는 모드를 찾아보았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아실만한 모드들입니다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드는 스카이림 기본 에임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변경해주는 몰입형 모드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 취향에 맞는 걸 한 가지 선택하시고요. 어떤 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는 이렇게 막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휘두르다가 동료한테 이렇게 쳐맞을 수도 있고요. 어택 커밋먼트라는 이 모드는 플레이와 인간형 NPC만 화면처럼 에임이 수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모탈 에너미는 앞에 모드보다 에임의 강도가 좀 약하게 조절돼서 스무스한 느낌이 들고요. 게다가 동물형이나 모든 NPC들의 에임이 수정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피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백스텝 모드나 다찌랑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찔러버리고, 대버리고, 옆으로 치버리고, 막아버리고, 한 대 쳐버리고, 때리고, 옆구리 치기. 마무리 됐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드는 More Powerful TK Combat이라는 모드입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에서처럼 전투를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주는 모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치기 해서 날려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참고해주시고요. 한승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기를 날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꽤 화려하죠. 그리고 앞에 점프해서 찔러버리기. 점프 찔러버리기. 이거는 휘두르기. 옆으로 이렇게 휘두르면은 피읍을 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이 쓰는 스킬이고요. 이거는 얼음 깔아버리기. 얼음 깔기. 얼음 깔고요. 이건 아까 봤던 거죠. 올려치기. 이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단검 같은 경우는 한손검이랑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 이렇게 앞으로 찌르기가 이렇게 앞으로 눌러 찍어버리기로 바뀝니다. 눌러 찍어버리고요. 그리고 검기 대신에 이렇게 단검을 던집니다. 던지는데 좀 약간 없어 보이긴 하죠. 자, 그리고 궁술입니다. 궁술은 이거나 한번 직접 써보세요. 이거는 좀 많이 셉니다. 세고요. 이거는 그리고 트랩을 설치하는 겁니다. 트랩인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잘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마법을 쓰지.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묶어두는 건데 이것도 한번 써보시고요. 이거는 텔레포트네요. 텔레포트. 그리고 이게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거 멀티샷인데 팍팍 쏘고 탁탁 터뜨리는 거. 멋있죠? 그리고 진짜 멋있는 양손검이 나왔습니다. 양손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찔러버리기. 찔러버리고요. 자, 그리고 옆구리치기인가요? 옆구리치기 아니네요. 이렇게 건기 날리는 거랑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옆구리치기. 옆구리치고요. 그리고 인중찍기. 인중치면 진짜 아프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거인 내려찍기. 거인 그 몽둥이 내려찍는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꽤 괜찮은 스킬이고요. 이거는 발구르기. 배틀엑스만 가능합니다. 설명이 약간 부족할 수 있겠네요. 넥서스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MCM도 존재합니다. MCM에서는 단축키를 수정해줄 수 있고 마나 소비량과 파워량을 수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밸런스 패치를 해줄 수 있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모드니 사용해보시고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드는 버서커 스타일이라는 모드입니다. 다들 아시는 유명한 엘리시스님이 만드신 모드이고요. 이렇게 댕강도 가능합니다. 영상에는 넣질 않았지만 모드를 설치하면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책이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책으로 배우셔야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글형 능력입니다. 토글형 능력이란 흡혈귀 시야처럼 켜고 싶을 때 켜고 끄고 싶을 때 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요. 그리고 양손검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정말 다들 모두에게 취향에 맞는 모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드리고요.
전투 중에 힐링을 해주고 적에게 약화를 걸어주고 자케에게 방어력을 올려주는 햄머펫 스프리트라는 모드입니다. 소환마법이고요. 사하사이 퀘스트 지역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먼 길이 될 테니 가기 전에 물 한 잔 빨아주고요. 가는 동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동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무겁죠. 이 모드는 제가 써본 바로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었고 뭔가 혼자 다니면서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어느새 도착을 했습니다. 사하사의 끝에 머리 용원석상 옆에 상자가 있고요. 여기서 마법책을 얻으면 습득이 완료된 겁니다. 비주얼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전부 소환하면 취향에 따라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고요. 하나씩 소환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것만 쓰시면 되겠네요.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드는 아웃핏 스위처라는 모드입니다. 의상 바꿔입기 매번 귀찮죠? 저도 너무 귀찮아서 찾아본 모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의상을 싸라락 입어주고 추가된 의상 변경 능력을 사용하시면 이전에 입었던 의상으로 변경되고 방금 입었던 의상이 저장되는 형식입니다. 간편하지만 3개의 세트만 가능합니다. 저처럼 이런 모드를 원하셨던 분들 추천드리고 더 나은 모드가 있다면 저도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쓸만한 모드는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역시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도미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